믿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아버지는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여자라는 사실을 제 나이 서른하고도 다섯에 알게 되었죠. 지금 아버지 나이가 일흔입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그는 며칠 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도대체 아버지는 왜 여태까지 내게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미치도록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또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기계로 죽음을 잠시 늦추고 있을 뿐이니까요. 아니, 아버지가 여자라는 사실을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았다면. 아니, 영영 알지 못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내 인생에 이런 끔찍한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여자였어요? 아니 그 전에 어머니 자신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니가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어서요! 어머니의 어깨를 움켜쥐고 붙고 싶었습니다. 아니, 멱살을 틀어잡고 따지고 싶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지난달에 사라지셨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힘들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보았습니다. 저 수지 안에서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사람이었다라고 단정짓지 않고 그 사람의 형체였다라고 얘기한 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더군다나 사람이 아니란 걸 확신한 건 그는 과부자를 틀고 앉아있거든요. 믿으면 될 텐데 희한하게도 들리지 않는 것에 더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이 저수지 안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말끔히 정리가 되겠지만 희한하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 이 상태로 운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너무나 고된 하루였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난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최대한 환자의 편의를 봐줬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려 세 번이나 친절 의사로 뽑혔답니다. 어떤 환자는 두툼해 보이는 봄추를 내밀기도 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정중히 거절을 하면 양심도 바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을까 예. 이렇게 묻더니, 아이고야, 맞다, 그 친절 카드가 있었지 하며 복도에 꽂혀있는 친절 카드를 뽑아 고마운 마음을 글로 적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게 더 나은 건지도 몰라요.
이들지 모르겠지만 난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근처 맛집은 죄다 깨물죠. 물론 내가 선정한 맛집의 기준은 기존의 맛집 기준과는 좀 달라요. 이게 보통 맛집의 기준은 맛과 가격, 분위기, 뭐 서비스, 주방 상태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그런데 난 딱 두 가지만 봐요. 맛과 가격!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야죠. 내 직업 특성상 지하철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거든요. 이 강력관에 있었을 때 반장님이 모처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 근처 우동집, 맛집에서 우동을 대접했죠. 마, 요새 그 뭐시고 변태들 많이 잡나? 두 명씩 16개조가 움직이는데 뒤에서 한 2, 3등해요. 뭐 적성에도 안 맞고 미치겠어요, 반장님. 난 지하철 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이죠.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리는 지하철에서 은근슬쩍 하다가 여자의 엉덩이를 더듬는 나쁜 소. 여자의 치마 속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대는 찍새.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여자의 몸에 바짝 붙여 비벼대는 몹쓸지. 아, 뭐 이런 놈들을 잡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날은 진짜로 고된 하루였어요. 살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거든요. 아니 그날 진짜 그 최진구만 만나지 않았어도 나름 괜찮은 하루였는데. 아 민대리, 너 요즘도 사람 패고 다니냐? 그만해. 와, 대리가 반말을 하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같다고 해도 급이라는 게 있어. 레벨. 아무리 네가 가랑이 쫙쫙 벌리고 똥 빠지게 뛴다고 해도 절대로 나랑 같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거기야, 달리기를 네가 잘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 머리가 돼야지, 안 그래? 내 기억으로는 네가 우리 반에서 IQ가 가장 낮았던 것 같은데. 맞지? 한 70쯤 됐나? 한 80? 그러고 보니까 내가 168이니까 야 이거 두 배네 두 배. 아니, 뭐야 이거 인간이야 짐승이야? 아유 웃기다. 너도 네가 웃기지? 한심하지? 속이 부글부글 끓지? 그만해라. 저는 그냥 어둠 속을 계속 걸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냥 씨! 그 새끼 아까 죽여버릴 걸 그랬나? 씨발 그냥 미안하고 무릎 꿇을 걸 그랬나? 이 비까지 내리는 칠흑 같은 밤 인적 없는 길을 홀로 걷는다는 게 살인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엄마! 한 30분쯤 지났을까? 저 뒤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터가 불을 밝히며 오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저 차를 타야 한다 생각했죠. 앨리스랑 소냐가 트준생이긴 해도 춤 하나만큼은 끈적끈적 죽여줘. 내가 가르쳤거든. 정말. 어머. 준? 알지 마이 뮤직. Please. 이래봬도 한땐 춤 좀 추어서 먹고 산 몸이라고요. 아버지는 그해 겨울 신춘문예에 당선된 신예 소설가였고 그 남자는 소설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의 차량에서 원고 뭉치를 발견했고 그 남자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소설을 자기 대신 평생 써달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근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소설을 써왔습니다. 소설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문학성도 인정받아 그 남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가 되었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어서요. 아빠!